이렇게 역사 깊은 로마에까지 제가 이렇게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전문 하여튼 성악의 최고이신 분들이 찬양을 하니까 막 울려 퍼져서 굉장히 우렁차고 너무 감동이 되는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우리 이솔리스티 로마인가요? 지금도 이름 쓰나요? 예. 공연을 처음 오셨을 때 제가 그때 홍 목사님이랑 같이 왔을 때 참 감명 깊게 들었고 두 번째는 제가 다른 아마 일이 있어서 두 번째 또 오셨을 때는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와서 이렇게 좋은 찬양 해주셨던 분들이 여기 상당히 많이 있으시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도 드립니다. 우리 홍 목사님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버님 홍연봉 목사님이 참 인자하시고 참 또 굉장히 능력도 있으시고 원운교회 목회하실 때 제가 서울 일산에 일산이 형성되기 전에 백마라는 지역에서 철거민촌 감리교회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신학교 1학년 때 그쪽으로 이주를 해서 74년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개척교회 전도사 하면서 우리 홍 목사님 아버님, 홍 목사님 그때 신학교 들어오기 전이고 홍 목사님이 형인 홍기성 목사님이 저보다 1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그 같이 학교도 다녔고 홍 목사님은 제가 졸업한 다음에 감진을 들어온 걸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여하튼 제가 목회하던 그 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후에 오셔서 하시면서 아버님인 홍영병 목사님하고 저희 아버님 이응열 목사님이 아주 가깝게 연세는 좀 차이 나지 우리 아버님 저 나이 많으시지만 교분이 많고 아주 가까운 사이로 가족과 같은 그런 홍 목사님 또 다시 오래간만에 뵙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사랑도 많이 제가 베풀면 받고 또 환대도 받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저께 기독교 역사 탐방에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하고는 하루를 같이 보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기독교 영성의 역사도 가르치고 제가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이렇게 처음으로 로마에 왔습니다. 사실 벌써 왔어야 되는데 기회가 닿지 않아가지고 처음으로 이태리에 방문하면서 몬테카시노와 또 꾸마 무슨 또 보치올리인가 보디올 이런 데를 참 감명 깊게 또 역사 탐방 일종의 성지 순례를 하면서 초대교회 유적지도 돌아보고 하는 의미 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리 여행을 나름대로 저 자신이 성지 순례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순례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설교 제목도 제가 순례자의 노래라는 시편 오늘 선택해서 정했는데요. 순례라는 말은 그 어떤 뜻이 있는고 하는 것을 같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오늘 같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설교를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 이 로마는 베드로의 교회도 세웠고 카톨릭에서 세웠지만 베드로가 여기서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오늘 아침에 카타콤을 가보면서 그 쿠오바디우스 교회도 들렸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다시 떠나던 베드로가 돌아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전승을 가지고 있는 이 로마인데 베드로 사도가 말년에 쓰신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 편지, 베드로 사도의 편지인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베드로는 로마의 로마 제국이죠. 물론 로마 쪽은 아니지만 소아시아 지방에 터키, 지금 터키 쪽에 여러 지역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말이죠. 나그네. 나그네라는 게 뭡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떠나서
어디 이렇게 여러분들도 어떤 면에서는 나그네인데요. 그런 생각 안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나는 로마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이태리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물론 있겠죠. 목사님같이 17년이나 사는 분은. 그러나 대체로 뭐 1, 2년 유학 생활하고 돌아갈 생각하시는 분, 또 잠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정부 관계로 와서 주재하시는 분들은 이 로마가 고향같이 생각이 되지 않잖아요. 일종의 나그네 생활이다. 낯선. 물론 적응해 나가지만 언젠가는 다시 떠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한 5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데 애틀랜타에서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제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좀 말이 좀 잘못됐습니다만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결혼해서 아내가 됐으니까. 그러나 하여튼간에 그렇게 됐고 첫째 낳고 교회 개척하고 저희 집사람은 미국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살려고 간 사람이에요. 저는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와서 다시 같이 가르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우리 집사람의 계획과 제 계획이 서로 만나지 않고 나중에는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슬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난 한국에 가고 싶지 않다. 당신이 결혼할 때 한국에 간다고 하는 말 하지 않았지 않냐. 사실 나는 간다는 말도 안 했고 안 간다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왔단 말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놔두고 91년에 개척교회 한 2, 3년 하던 교회도 놔두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한국에 부모님 계시죠. 제 몸이 좀 안 좋은 제 여동생도 제가 도움을 봐줘야 되죠. 부모님은 퇴하신 좀 노인이 나이가 많으시고 또 미국에서 새 가정을 꾸리고 살았지만은 나그네와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사실 사도 바울이 나그네란 말은 여기가 정처, 내가 정한 내 처소로 여기다 뿌리박고 사는 내 고향이 아니라 다시 내가 돌아갈. 그 다음에 보면은요,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런 뜻이란 말이죠. 1장 17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나그네.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 2장 11절을 보시면 거류민이라는 볼. 헬라어로 정확히 뭔지 제가 확인을 못해봤지만 이것도 일종의 예를 들면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로마에서 이렇게 거류하는, 잠깐 거류하지만 아직도 뿌리를 못 내린. 그다음에 거류민과 나그네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서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 속에서 특별히 밀라노에 와서 회심하고 기독교의 위대한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감독이요 또 목회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라는데 그분의 그 신앙과 신학과 역사의 중요한 그 주제가 순례라는 주제예요. 순례. 우리는 순례자이다. 순례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박고 사는 것이 안 된다. 물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와서 로마에 뿌리를 내려고 하고 있어요. 힘들죠. 한국이 그립죠. 안 그리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대체로 그립단 말이에요. 내 고향에 가고 싶다. 히브리서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의 시민으로 이 땅, 즉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라면 뭐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아까 까딱고모에 가보니까 마지막에 그 시체를 봤습니다. 시체. 별로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목사님 보여주셔서. 근데 시체를 보면서 이게 천 몇백 년 전에 기독교인이 여기에 묻혀서 그 지하에서 박해를 피해서 또 거기 와서 순교도 당하고 로마 사람들이 가서 막 죽이고. 근데 그렇지만 이 시체는 여기 있으나 이 어떤 한 사람은 여기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덤에 가지만 저도 이제 성묘를 가는데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셨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볼 때 장인어른의 시체는 이 안에 묻혀 있지만 우리 집사람은 옆에서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
여기 계신 것은 아니다.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그런 믿음이 없다 우리가 왜 기독교를 믿겠어요? 왜 부활을 믿겠어요? 이렇게 이 땅에 왔다가 가는 것을 순례와 나그네와 같이 보는 신앙, 이것의 가치가 뭔가? 제가 자세한 말씀을 오늘 설교에 길게 할 수 없지만 이 순례자의 삶에 우리가 우리들의 신앙을 거기다가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에 속하고 이 세상에 속박을 받게 돼요.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단시일 내에는 행복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주는 무슨 물질과 쾌락과 영광과 이런 걸 누리면 굉장히 우리가 부풀 수 있어요. 야, 내가 여기 노래하시는 분들 나가서 뭐 오페라 같은 데서 쫙 하면은 사람들이 막 박수 치고 세상의 영광을 누리면 진짜 세상에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죠. 돌아서면 좀 허무하실 거예요. 돌아서면. 내가 아는 바로는. 네.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 그것이 다르면 우리는 순례자라고 하는 말을 또는 나그네라는 말을 아마 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어거스틴 감독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시비타스 데이, 라틴어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시, 시티 오브 갓, 하나님의 도시의 백성이다. 그러나 우리가 시비타스 데레나, 이 땅의 도시에서 살고 있는 것인데 나그네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도시의 백성은 아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제 딸이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작년에 지금 22살인데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 시민인데 한국에서는 그냥 이렇게 임시 체류가 뭐라 그럴까 그 뭘 받았더라 주거 비슷하게 그러다가 이제 결정을 했어요. 나이가 되니까. 근데 최근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중 국적법이 복수 국적이 돼요. 그래서 복수 국적을 신청해서 우리 집 아이는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잘 된 것 같아요. 난 아주 좋아요. 네, 안 됐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러면 걔는 한국 국적 포기할 테니까 결국에서는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한국 국적 있으니까 한국이 걔를 붙들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이지만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너희의 시민권은 따라서 해보세요.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의 시민이에요. 우리가 하늘이 어디 있는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나는 거기서부터 보냄을 받고 왔는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마련해놓고 있을 테니까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라. 이 땅은 죽음으로 끝난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지 못한다. 순례자다. 나그네다. 우리가 그것에 충실하게 살다 보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어요. 쓸데없는 욕심과 여러 가지 집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사랑입니다. 아모르데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아모르수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love of self, 그 두 가지 사랑이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분열을 시키는데 우리를 갖다가 양쪽으로 끌어다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들의 자신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극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거기 끌려다니는데 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랑에 승화된 숭고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영화롭게 되는 결국은 부활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어거스틴도 로마에 와서 또 이태리 밀레노에서 생활하다 다시 북아프리카로 돌아가서 생애를 마쳤습니다만은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 시비타스 데이, 데 시비타테 데이라고 하는 유명한 대거작을 썼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하나님의 도성에 관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이 뭐냐? 그것은 물론 교회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 시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들의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가 로마에 오면서 이태리 오면서 나도 여기 초대교회 유적지 카타콤도 가고 제가 좋아하는 또 프란시스코가 활동했던 아시시도 가보고 제 제자가 시에나에 있어서 시에나에 먼저 프렌치에 가서 갔었는데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의 거룩한 생활의 발자취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발자취지만은
다시 따라가면서 내가 내 신앙의 순례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태리에 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시편 84편은 어떤 시편인가 하니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입니다. 근데 이것은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어떤 순례를 하는 거 아니 이 시편, 이 시인은,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 포로에. 그러니까 자기의 고향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추억을,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추억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성전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가 멀리 이렇게 멀리 타향에 와있다.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가지고 참 너무나 그런 시편이 몇 개 있잖아요. 이 시편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시편을 쓰면서 내가 주의 아름다운 장막, 주님이 거하시는 이 교회로 성전으로 돌아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편 기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순례자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주는 그 기쁨과 그 어떠한 영화로운 것들을 통해서도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져버릴 거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 영원한 나라, 여기서부터 뚫려있고 열려있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 믿음과 은혜로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고통과 또 한계와 우리의 불안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는 데서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성숙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찾아왔습니다.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모하면서 주의 집에서라고 그랬죠. 제단에서 간구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것을 앙망하고 사모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바로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델로서, 표본으로서, 표준으로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이 오후에 생각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쇠약할 정도로, 쇠약하다고 하는 것은 막 너무 거기에 진이 빠져가지고 애가 타가지고 막 몸이 다 막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모든 기쁨이 거기에 있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순례자의 신앙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나가면 즐겁고 좋은데 교회 나가면 불편한 그런 사람은 아직도 온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순례자의 길에는 5절의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로부터 힘을 얻어. 순례자의 길은 고단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고단하고 힘들죠. 때로는 우리들에게 참 좋은 것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죠. 무엇인가가 부족하죠. 무엇인가가 아니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시민들은. 그러나 세상의 시민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을 가지고 있는 시민인 우리들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즉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편 기자가 쓰는 것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허무와 불안과 우리의 삶을 찢어놓고 있고 분열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택이, 여기 이른비의 은택, 은혜와 혜택을 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지는 그러한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주의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찬양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하늘나라의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이 순례자의 노래를 하는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눈물골짜기, 십자가의 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탕자와 같이 세상에서 그저 방탕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을 알게 된 이상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영구적으로 uneasy, 편안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것 같지만 곧장 내가 편안하지 않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불안함은 계속 끌어갑니다. 아까 말했던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을 향하여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안에서, 내가 당신 안에서 거하기 전까지는, 당신 안에,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주님의 전에, 주의 집에 가서 내가 거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진정한 안식이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 모두를 대표하는 그러한 정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물골짜기인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이 암에 걸려 죽어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위로는 없습니다. 가정의 파탄에 빠지거나 또 경쟁 속에서 많은 상처를 입게 되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행복과 불행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삶은 눈물골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순례하는 순례자로서 순례의 그러한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는 순례자가 되며 이른비의 은택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와서 도무스데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장막에서 주실 은혜를 간구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뿌리를 두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은 이 땅에 있는 단지 이러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준비와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면은 육신의 몸을 벗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고 새 몸을 입고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순례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 인자하심과 말할 수 없는 영원한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의 순례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제 간증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여행을 하려고 준비 잘 했거든요. 근데 지하철을 타고 제가 목동에 사는데 양천구청역을 떠나가지고 까치산역에서 이제 갈아타가지고 김포공항으로 해가지고 김포공항에서 갈아타고 이제 인천공항까지 지하철 타고 가야 되는데 준비를 뭐 하느라고 하고 여행 준비를 하고서 이제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하철 타고 양천구청까지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는 거 아니? 아차, 내 여권이 어디 있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권을 두고 왔어요. 뭐 넣는다고 뭐 비행기 표도 넣고 뭐 옷도 챙겨 넣고 다 넣고 성경책도 가지고 갔는데 여권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두 가지 생각나요. 우리 집사람이 옛날에 일산에 살 때 여권을 잊어버리고 나와서 공항 거기 갈까요 와서 옛날에 김포공항 때예요. 다시 집에 가서 여권을 가져왔던 생각이 딱 났고 그 다음에 한 3년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영국 여행 갔을 때 공항에 딱 갔는데 우리 집 두 딸하고 나하고 우리 딸인데 우리 집사람이 갑자기 백을 보면서 아, 내 여권 어디 갔지? 내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공항에서 지금 막 들어가야 되는데 아내가 여권 어디 갔지 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잖아요. 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한편으로 좀 놀랐잖아요. 그럼 다시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좀 화가 나고 그래서 내가 약간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이번에 그래서 아주 그냥 완전히 보복을 당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났고, 우리 딸이 한 번은 미국의 미시간에 교환학생 가면서 짐을 다 챙겨가지고 다 체크를 했는데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컴퓨터를 두고 온 거예요. 내가 운전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집까지 한 시간 더 걸리거든요, 공항에서. 그냥 140, 150km로 막 밟고 그냥 인천공항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던 생각이 나고.
그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야단쳤죠. 야단쳤죠. 물론 야단쳤죠. 야단쳐 봐야 소용도 없지만 고생은 내가 하니까. 또 우리 집 아이는 2008년에 스코틀랜드 데 가서 택시에다가 여권을 두고 내렸어요. 여러 가지 여권과 관계된 안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내 차례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저도 여권을 두고서 결국은 인천공항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때 생각나게 안 해주셨다면 성령께서 제가 이제 아침 기도 시간이 좀 바빴어요. 그날이 수능 날이에요.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한 30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수능 날이라서 교회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줌마들이 즉 수능 보는 엄마들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방해가 돼가지고 기도를 충분히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하철에서 앉아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다 못한 기도를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덜 고생시키려고 딱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내려가지고 양천구청역에서 두정거장 가면은 이제 두정거장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까치산에서 내려가지고 다시 우리 집에 가서 여권을 챙겨서 왔는데 또 기차가 하나가 또 어떻게 좀 그날 미싱이 돼가지고 한 30분 더 기다렸다가 공항에 가서 아무 문제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권을 두고 왔다는 생각을 안 나게 해주셨으면 보나마나 인천공항까지 가서 거기 생각났다면 그렇잖아요. 인천공항에서 당장 여권을 공항에서 꺼내야 되니까 왔다 갔다 시간이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네, 막 택시를 타고 막 그냥 날아갔다 오지 않는 이상 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여행이 내 손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패스포트 여권이라고 하는 영어는 패스포트 네, 이태리어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포트 공항 이 포트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 항구죠. 에어포트는 이제 공중 항구란 뜻이죠. 에어포트. 그러니까 포트를 패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포트를 패스해야 돼요. 내가 인천 공항이라고 하는 에어포트 공항을 갔다가 공항도 항구할 때 항자를 쓰는 거예요. 패스해야만 내가 이태리라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야 될 패스포트는 내가 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내가 깊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패스포트를 가지고 다니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내가 패스포트가 없어가지고 부끄럼 당하거나 두고 와가지고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내가 성지순례 간다고 나와가지고 패스포트도 두고 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가야 됩니까?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물론 준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순례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가기 위해서 필요한 패스포트가 있냐 말이죠. 집에다 두고 오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전에 하나님을 만나 뵐 패스포트는 집에다 두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빨리 가서 집에 가서 가져오세요. 네? 못 들어가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패스포트라고 하는 건 하나의 여권이고 하나의 이러한 것이지만은 우리 마음의 패스포트가 뭐라 했어요?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몇 절을 보세요. 네? 몇 절에 그렇게 돼 있죠? 네? 몇 절에 돼 있어요? 아까 봤는데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속에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패스포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르는 큰 길을 말하는 거예요. 킹스 하위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 킹스 하위웨이 이 큰 길 시온으로 이르는 쫙 길이 나 있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시온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길이 쫙 잘라 있어야 되는데 패스포트 이상으로 그렇죠? 그것이 마음속에 있는 패스포트예요. 그 패스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례길을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영원히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시편 오늘 아침에 같이 아침에 하니까 계속 아침에 찍어 그러는데 오후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여러분들이 때로는 좌절이 되고 눈물골짜기와 같이 실패하고 또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잘 준비가 안 되고 말이죠. 그런 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간은 부족해요. 죄인이고 약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샘의 곳이 된, 샘의 곳이 된다. 샘들이 많은 곳이 되고 이른비로 혜택을 주신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래가 이 시편 기자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을 쓰신 분의 노래가 되고, 그래 여러분들 인생에 많은 그러한 어두움과 눈물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여정을 다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로마교회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또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아름답고 또 위대한 도시에서 이 땅의 도성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의 도성에 매일 눈을 들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며 이 땅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싸워 이기고 고난과 또 좌절과 슬픔과 또 불안함을 극복하면서 하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로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참으로 결정하여 어려울 때마다, 또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여 하나님 부끄러울 때마다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시온에 이를 수 있는 생명샘의 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에는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영접하신 분과 환영 속에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례자의 길에서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 축복에 대한 간증이 우리 삶에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